at your mouth with your blah blah blah. Zip your lip like a padlock. And meet me in the back with the jack of the jukebox. I don't care where you live at. Just turn around, boy, let me hit that. Don't be a little bitch with your chit chat. Just show me where your dick is. 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인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김은별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수입니다. 네, 아쉽게도 2화에서는 1화에서 진행을 맡아준 임세희 씨가 하차를 하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화부터 참여하게 된 기자 성민지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코너 베이스토크 주제는 바로 모든 여성들의 관심사죠. 먹을까 말까 다이어트 다수입니다. 네, 다이어트 정말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다이어트 경험이 있어요. 모두가 먹고 있지 않아요? 네, 저는 1년 전에 한 7kg 정도를 만지지 마세요. 7kg 정도를 감량해본 경험이 있어요. 혹시 여유가 오진 않나요? 유지하셨나요, 혹시? 지금 보면 유지한 것 같지 않나요? 아, 아닌가? 아,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단하시네요. 네. 아, 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맛집 가기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거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성민지 씨가 진짜 맛있는 걸 정말 많이 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매일 먹고 계세요. 항상 어딜 가나 맨날 배고프다고. 진짜 힘들어요. 맞아. 뭐 족발, 피자, 파스타, 치킨. 맛있겠다. 아, 갑자기 배고파져요. 이거 끝나고 치킨? 지금 치킨 전에 제가 사주신대. 네? 아, 모닝 치킨 아니지만, 네, 모닝 치킨. 네. 헐, 완전 좋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인 은밀하게 고민하게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사연은 대학교 2학년인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4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터치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수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뱃살인데요. 아, 남자친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뱃살을 만져요. 말랑말랑 하다면서 귀엽다고 그러고 숨을 참으면 숨쉬라면서 집요하게 만져대네요. 남자들의 심리 진짠가요? 그리고 뱃살은 어떻게 빼죠?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고민은 저번 주제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약간 스킨십이랑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뱃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뱃살 민지씨. 뱃살 민지씨. 뱃살 민지. 너무 귀엽네요. 귀엽네요. 뱃살 어디 갔어요? 이거. 오늘은 제가 뱃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우선 뱃살이 찌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술. 네.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먼저 열량을 소모해서 다른 음식물들이 열량을 소모할 기회를 지게 돼서 살이 찐다고. 처음 알았네요. 저는 술이 진짜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지수 술 좀 끊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요? 저도 김지수 씨 술 일화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술값으로 10만 원을 쓰셨다고. 도대체 뭐 해주신 거예요? 술을 어떻게 먹길래 10만 원을 써요? 집에 막 알주를 들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원래 비싼 술이 맛있잖아요. 이제 이거 공감하시죠? 비싼 술이 맛있잖아요. 아, 저는 공감 못하겠어요.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진짜 제가 신은지 씨랑 김은별 씨랑 술을 마신 적이 몇 번인데. 네? 이렇게 저도 마셔요? 다른 동료들이 다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신은지 씨가 또 이렇게 쓴가 봐요. 여기서 다 말해도 돼요? 아,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없나요? 아, 또 네, 그 외에도 뱃살이 찌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타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혈압을 높이고 무식한 일이 있다고 하는.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그건데 저희가 그래서 다들 뱃살이 두툼하게 술! 또 그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딱 와이비스. 정말 씁쓸하네요. 저희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와이비스 안 해도 뱃살 와이비스 다시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지금. 지금 왜 넘어 있어요? 사연 중에서 이 남자친구가 배를 만진다는 거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기보다는 남자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야수 게스트가 등장하나요? 그렇죠. 오늘도 컨셉 미니화했을까요? 오늘 좀 김지수 씨가 좋아할 만한 분으로. 정말요? 잘생긴 분 보시는 건가요? 잘생긴 분? 대박. 저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저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수줍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번화가 생각이 나서. 저 저번화 저번화 참조하시면 누구한테 영상 편지 쓴 것 같아. 대박. 물어봐야죠. 영상 편집까지 보냈는데. 이상하게.
따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네. 예쁘다. 예쁘다. 예스. 아니. 못생겼다 됐나요? 예쁘다. 예 아니. 도전적. 아니 그냥 깔끔하게 대답하실 바로 나가시면. 네.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대답하고 대답하고 인사하세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 너 코너 시작해볼게요. 네, 이 답정 너 코너를 위해서 제가 또 저번에 이어서 네. 신기한 걸 또 하나 조사를 해왔어요. 이 코너 항상 좀 기대되네요. 늘 답을 하나씩 준비해놔봐요. 뭔가 연구 네. 자료로 연구하려고 했죠. 지금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네. 말에 따르면 여성은 군살 없는 미끈하고 마른 몸매를 선호하고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자들이 그런 몸매를 섹시하다고 여길 거라고 믿지만 정작 남자들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수영복 밑으로 이렇게 보이는 왜 아시죠? 그 엉덩이가 약간 힙업이 안 되고 처지면 보이는 힙업이나 그만해야겠네요. 네, 허벅지에 지방이 덮거나 움직일 때 흔들리는 모습에서 더 섹시함을 느낀다고 해요. 되게 굉장히 의외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좀 정말요? 전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육담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왜 여자들이 막 와, 저 여자 몸매 진짜 좋다 이러면 진짜 군더더기 살 하나도 없고 탄탄한 그런 수영복 밑으로 이렇게 접히는 모습이 보이면 아 저 여자 운동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아 저는 라이트.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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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셀룸 라이트 왜요? 미국인데요? 셀룸 라이트. 아 근데 저는 그 저번에 세계 미녀? 네. 세계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미녀 이런 걸 봤는데 네. 뒤에 아더 우먼이라고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 있어요. 아, 네, 저 알아요. 네. 네, 그 영화에서 약간 남편의 정부 옆에 그러니까 여자친구처럼 네, 네. 나오는 여배우가 있는데 네. 그 여배우가 몸매가 좋기로 진짜 거의 세계 탑급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 확실히 S라인은 정말 완벽하지만 뭐 허리에 있는 살이라던가 이런 게 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 아. 한예슬 정재현 네. 이런 거랑은 정말 그런 거 그 여배우에 비하면 이제 그분들은 너무 깡마른 편이니까 해외 시선도 그런 네 서양 쪽에서 더 그런 걸 이렇게 볼륨감 넘치고 네. 그런 점에서 남자친구가 뱃살 안 찌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신지 씨. 저는 안,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뱃살 공개를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내려버릴 수
아나운서로 유명해지시면 유튜브 신은지 과거 문제. 아 근데 아까 좀 깜짝 놀랐던 게 신은지 씨 부모님께서 이 집을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어머. 어머니는 모르지만 아빠가 보셨다고. 어 이게 더 걱정이에요. 어떡해요. 아버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어. 김지수 씨는 우리 아버지에게 찍혔을 것 같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 아버지 아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나중에 책임 못 져요. 네, 뭐, 그런 마지막으로 좀 아쉽죠? 아쉽긴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매우 기쁘고요. 어, 반드시 폐기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어, 이제 끝나니까 서운한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 또한 나중에 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아, 뭐 이번에 또 뱃살 얘기했더라 뭐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 안 올릴 수 없나요? 이거? 네. 제가 이제 저는 마지막 한마디로 페이스북에 올릴 거고요. 아.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아, 태그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 태그만도 아, 할 거죠. 아, 안 돼요. 성민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타임라인 아예 안 돼요. 인스타에도 해시태그까지 해서 정확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이걸 기획하고 만들면서 어, 물론 이제 촬영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편집하는 부분이 예능이라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네,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네, 성민지 씨는 하드 출연지만 어떠셨어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끝나가지고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매력 발산을 잘 못했어요. 하나 더 할까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YBS에 찬양하고 왜요? 왜죠? 방송 말고 미녀 앵커? 민지씨는 방송 후에 YBS 뉴스에서 다시 뵙는 네. 걸 YBS 뉴스 아, 잠깐 앵커. 자유 잠깐 내고 낼 수 있어요? 먹을까 말까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 와! Hello.